안녕하세요. 얍삽입니다. 대국 하나 보여드리려고 또 올려보겠습니다. 10급 구간. 10급 얍삽판에 기마 선수대 원악마 후수. 이거 열면 안 되지. 기싹 나가고, 이거 올리는 건더안 되지. 뭐, 이게 진짜 절대 안 되는 최악의 수입니다, 최악의 수. 전투, 먹으면, 나도 먹으면 돼. 대부분은 여기서 안 먹더라고요. 잠깐만. 아, 이거, 씨. 돌아가기가 가려져 있네. 합치면 내가 먹지. 기마 나가고 병 달라. 이 졸의 가치와 이 병의 가치는 다릅니다, 완전히. 얘는 그냥 장식, 거의 장식품. 얘는 지금 세 번째 줄을 지키는 방어막인데 혼자가 됐으니까 방어막이 없어졌지. 누가 지켜? 못 지키지? 그냥 주네? 그럼 안 되지. 마가 올라가면 상을 누르면서 장군을 치고, 여기 한 박자 받아준 다음에, 사실 안 받아줘도 됐을 것 같은데, 좀 잘못 든것 같아요. 바로 차 나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선 이제 한번 살려주고, 응? 차가 여기 있는데 궁을 이쪽으로 튼다고? 이러면 이제 집니다. 차 나가고, 클릭 미스. 차 죽었네. 차 걸렸네. 어떡하냐. 네, 안 먹죠.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바로 포장의 외통. 왜냐, 궁을 이렇게 틀어놨으니까. 그건 먹을 수가 없다. 아, 맞다. 상대분이 그러면 여기서 안 먹고 포를 넘깁니다. 그럼 내가 꼭 공짜로 먹지. 그리고 어차피 포장은 살아있으니까. 살을 올리면은, 네, 외통입니다. 어차피 차가 있기 때문에 궁이 올라올 수가 없다. 상대분이 막 너무 이상하게 두셔가지고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저희 박사부 클랜에서 유명한 클랜 채팅 급장기 폐기 전문 양대산맥 얍삽님. 얍삽하네. 얍삽하게. 네. 자꾸 초기하고 그래가지고 급장기 두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야, 이거 해볼까 지금? 찍는 김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다음에.